근경 20, 한 2, 3 정도, 그리고 수고야 한 2.5m 정도. 구목이다 보니까 거의 최상부에서 한 6, 70cm 정도 내려와서 측지를 이렇게 낙지시켰네. 떨어뜨렸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아주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 요 살이 처리한 부분, 캘러스가 상처 아무는 그게 잘 지금 나무를 가고 있네요. 유황으로 바르고 안 썩게 하고 캘러스 형성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허브 살짝 한번 꼬듯이 고기 들어갔네요. 고기 아주 자연스럽네요. 야, 멋있네, 진짜. 그 옆에 있는 거. 야, 저 아주 그냥 소나무 재배자로서 오늘 복이 터졌네요. 소나무를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엄청 많이 구경하는데, 저는 이 측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한다면은 이 측지는 떨어뜨리고 그대로 올려서 좀 이쪽 이 측지를 조금 더 하향화시키면은 이쪽 부분 떨어뜨린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조금 더 슬립을 더 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숲이가 근경 20, 한 5 정도. 꽃 여기 있네, 꽃. 숲이가 아주. 바짝 붙어서야 되는데. 세월에 믿어야지. 딱 있어 보이네. 좋네요. 일반 육송 조정소나무. 근데 수형은 반송형을 약간 뗀 듯한 그런 나무네요. 매대성을 반송형으로. 이야, 이 나무 봐요. 근경 30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수고 1.2m 120 정도, 120cm. 희생지들이 이렇게 쫙 있었죠. 아주 멋있습니다. 수폭 2m 한 30, 50. 수고보다 수폭이 두 배는 더 기르네요. 피가 아주 좋습니다. 요 옆에도 보세요. 아이고, 야. 나무 이거, 소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서 한번 좀 구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좀 크게 설명을 못해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옆에 좀 사람은 없네, 그래도. 아, 정말 멋있다. 곡 자연스럽게 구불구불. 근경이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수고 2m 한 70, 3m는 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m 한 50, 2m 50 정도. 보세요. 야, 피. 멋있습니다. 아, 저기도요. 여기도 멀고 하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측지의 형성이 이런 부분이 좋아요. 숲이가 아주 빨개서 더 좋네요.
소나무 정원답네요. 아이고, 이 나무도 보세요. 대박입니다, 얘가 아주. 하. 야. 제가 생각하는 곰목의 수간이 이런 쪽이 제가 되게 좋아요. 저쪽 지금 어떤 분 같으면은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측지가 수간을 이기에 너무 수간부를 너무 차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무는 저를 떨어뜨렸어요. 없애고 상부 줄기 올라가서 상부에서 측지를 약간 떨어뜨리면서 수간을 형성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에 끌리는 듯한 이런 곡은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좀 땅 너무 끌려서 줄기가 박혀있는 듯한 답답한 게 있네요. 뭐 이거 이거 보게 이것도 예, 이 나무 근경 30, 한 5, 6, 35 수고 3.5입니다 수폭 3m 50 정도 3m 3m 50 근데 저렇게 지상에서 약 한 1m 정도 돼서 갈라졌는데 붙었네요. 여기가 아주 독특하나요? 이렇게 생겼네. 여기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됐습니다. 독특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웠어. 좋아요. 세월의 흔적이 딱 보이네요. 측지 관리가 아주 세연미가 좋아요. 측지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노는 장소 있네. 그러네. 이건 아직 나무 밑에 너무 팍 들어가네. 그러네. 밤녹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 찍고 가 요거. 요거도 좋아 좋아. 아유 뭐 다 그래. 아주 멋있어. 진짜 너무 많아. 사진. 내려가면서도 찍었어. 가요 다. 가요 다. 아니 물은 군데군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소리가 착하게 됐네. 이게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내려가는 길인데 여보세요. 직관으로 쫙 뻗어 올라왔다가 1m 한 2, 30까지 동그랗게 원을 그렸네요. 예 괜찮나요? 실질적으로는 저쪽 오른쪽 아마 오른쪽 저쪽 잘린 부분이 되게 상처가 크긴 한데 측지를 아마 측지를 살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위에가 되게 아름답네요. 이것은 아주 보기가 좋네요. 이쪽 위쪽에서 위쪽에서 가지를 끌어내려서
우측으로, 그래서 우측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끌어내린 부분이 약간 밑으로 더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높네요. 없네요. 네. 아이고, 멋있네요. 이 은어무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고기샤, 어휴, 스피가 아주 좋습니다. 스피가 아주 뭐, 아유, 이거 봐라. 조그만 나무면서도, 어휴. 러브 하트 표시. 하늘을 나는 새를 좋아했고 맑은 강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를 사랑했고 자유롭게 사는 거. 기상과 급풍이 넘치는 소나무를 좋아했고 계곡과 밤을 비다 마음을 터놓고 정담을 나눈다. 이게 하트가 딱 나와 있잖아. 좋네요. 오. 이게 나무가 그렇게 숙지가 붙었다. 어디서 붙은 거지? 어, 저렇게 돼요. 붙었네요, 숙지가. 피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재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이 길게 쭉 뻗어서 사간으로 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수직으로 곡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 아주 롤모델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 메아리, 메아리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손 이렇게 누워서 할 것 같은데, 그지? 야우.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아우,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야, 진짜 아주. 하네요. 근데 누가 아니 얘 거기서 이러면 뭐길래 괜찮게 남이 나무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냥
밑에를 보면 분명히 외대 고기 들어간 국간소인데 피도 좋고 멋있네요. 분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엽송인데 고기 좋나요 고기. 이건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곡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쪽 부분이 위로 쳐든 것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이렇게 아 아이고 야 에? 엄마 어후 왔다며 해성 적성이네 적성이 되겠네. 아유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2차 성장 순을 봤나요? 단엽 처리를 한 거네요. 아, 참 피도 좋고 좋네 좋아. 아허 피 일품 아주 뭐 야 힘내준다. 야 이거 가격으로 치면 얼마일까 이거. 이것도 약 1m 20 정도에서 가지가 나눠지는 것은 좀 마음이 걸리는데요. 여튼 뭐 피하고 근부가 엄청 더덕 향기 냄새가 나. 와, 안반. 아, 나무가 눈에 들어오네. 아주 멋있는데. 이것도 하하 사간형 아주 이거 괜찮은데요. 롤모델 저런 희생지 역할을 해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근부가 한 35 정도 이렇게 나가겠죠. 수구 3m 정도. 다람쥐
라운지. 어, 씨름 잘한다. 저 녀석이기나. 기다리기. 아이고, 이런 것도 있네. 아이고, 옛날 펌프. 닭싸움,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불렁쇠, 말타기. 아, 참, 옛날 생각나네.